두 번째 맛집. 제주 잔치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행복해. 제주 낭품밥상. 우와. 지금 저 이 밥만 보고 지금 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직접 잡은 자연산 해산물들로 요리한다니 믿음까지 꽉. 일단 식기 전에 새우튀김부터 시식 들어갑니다. 자, 이야. 야, 튀김도 잘 튀겼네. 야, 튀김만으로도 여기 끝이네, 끝. 와, 이제 메인인 조림. 너무 예뻐. 와, 자, 살을 한번 봐볼게요. 촉촉촉. 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신선하면 이렇게 살이 부드럽게 떨어진다. 그냥 먹으면 먹방 좌선생이 아니죠. 배추에 우럭과 무청까지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구강 돌격.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몰리는 곳. 저런데 뭐가 있겠어. 그런데 이유가 있네요. 정말 괜찮았어요. 아, 지금 간도 굉장히 딱 좋고 맵지, 아, 굉장히 매울 것 같은데 적당히 맵고 짭짤하니, 아, 역시 내가 좋아하는 저 배추잎. 그리고 이 무청 시래기 아주 좋았어요. 제주스러움, 퀄리티 좋은 이런 튀김, 지금 이 상차림, 현대적인 것과 그리고 토속적인 그 모습의 조합 굉장히 좋아요. 굿. 맛도 굿. 오, 좋습니다. 아, 좋네. 하.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푸짐한 한상. 나른한 봄의 입맛을 확실히 깨워줍니다.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